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목적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길이다,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좀 보시고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소리내서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실상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다 열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면서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향하여 한 도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할 때 그 나아가는 길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례자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필그림이라 이렇게 단어를 쓰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순례자라고 말하면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 이런 순례객들을 순례자라고도 얘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을 순례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들, 우리 성도들은 곧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복창해 주십시오. 나는 순례자입니다. 다시요. 나는 순례자입니다. 예. 자, 우리 본문 다시 시편 128편을 보시는데 시편 128편을 보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이제 절기 때가 되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먼 길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그 오랜 시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가 되면 그들이 다 노래를 불러요. 성경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보면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28편인데요. 오늘 이 시편 128편의 내용을 보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생업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서 주신 기쁨과 행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걸어왔던 그 길, 그 발걸음,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여러분도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오시고 오늘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이 감사 찬양과 기도문에는요, 가정과 생업, 생업과 가정의 복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복, 생업의 복과 가정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들은 그렇게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128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의 간증문이다,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생업의 복을 주셨고 일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자신이 먼저 삶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거를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간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백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 받은 것, 그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면 이 생업과 가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록된 1절에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것. 네, 우리가 인간이 부모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 이게 여러분 개인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이걸 넓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넓게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의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 제도, 가정 제도는 하나님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일해야 먹을 수 있게 하신 것도, 노동에 대한 명령도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일하지 아니하고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모두가 다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해요. 그런데 사실 이걸 넓게 보면, 좀 깊게 보면 하나님을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아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리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기쁨을 행복으로 드리는 것, 또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모습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다시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해놨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표준 세 번역으로 1절 자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 그렇구나 생업과 가정의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걸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이 복받는 비결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찾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를 걷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128편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나올 때 또 예배에 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바로 그 감사의 기도문이며 또 찬송의 가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열심히 나가서 일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기 건강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도 돌아보지 못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돈 버는 일에만 동분서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행복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중에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일했는데도 지금 현재 행복하지 못하고 그럼 나중엔 행복하냐? 나중에도 행복하지 못하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복이 실종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는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버리고 그 자리에 마음의 상처, 원망 이런 잡초만 수두룩한 편 이게 뭐야?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나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원했지만 결과는 원하지 않는 이런 상처와 미움과 또 얼음장같이 냉랭하게 얼어붙은 이런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후회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올 한 달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내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때 그 결과가 썩 만족할 모습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은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나와 내 아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가정은 나에게, 내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은 것이 아니듯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고 또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고 내 자녀를 선택해서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부모가 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족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부모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때로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나 보니까 얘가 내 자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어떨 때는 야, 내 속에서 난 자식이 왜 저러냐?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거야.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어떤 가정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로 인해서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부모가 선택한 건가요?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 온 가족이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져요. 여러분 질병이 내가 선택한 건가요? 아니.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 속을 썩이고 방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속을 태우는, 속이 상해하는 그런 부모들이면 남편과 아내가 성격과 취향이 맞지 않아서 갈등하며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가정 안에서는 서로 각자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면 모두가 다 불행해진다는 사실.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한번 복창해 주십시오. 중요한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면 모두가 불행하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그러니까 다 불행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가정은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가정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장소.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자식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임해야 가정 모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복을 받을 가정인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요.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혹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지면 바꿔야 돼. 주저하지 말고 바꿔야 돼. 저는 간절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워한다는 거고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권위를 높여드린다는 것이고 존경한 마음을 담아서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천대 만대로 그 가문이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책임주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의 열매를 맺으며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의 열매를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자식들도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의 주인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 주인의 자리를 침범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집안은 아주 대대로 아주 전통의 깊은 아주 가풍을 가진 그런 우리 가문이다. 아무리 깊은 오래된 가문의 전통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의 개념부터 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데 복의 개념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강한 것을 더 높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시기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진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정말 행복해 보입니까? 정말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더 지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이상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계가 바로 먼저 세워져야 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가족들이 기도할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보니까 아이들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일이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을 가고 즐거운 외식시간, 식사자리를 만들고 추억여행을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면 마음에 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독려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한테 당신 요즘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남편도 아내에게 더 말씀의 묵상과 그리고 말씀의 깊이와 영적 그런 청명함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세상의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냔 말이에요. 아무리 명품 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해준다고 그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당연한 것으로만 알죠. 감사도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를 합니까? 가정 안에서 누구 말과 누구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 하나님 말씀에 온 가족이 귀 기울여. 내 주장은 이거예요. 남편의 주장, 아내의 주장, 자녀들의 주장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더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더라. 그러면 자기의 마음 주장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모두가 다 머리 숙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맺어보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과 다윗이 나와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런데 성경의 본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울왕의 집은 점점 몰락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번성해가더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신분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심지어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고 싶은데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도록 명령하셨고 그 제사의 법을 제도 정하셨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가 왕이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모습들이 사울의 왕, 사울의 집은 몰락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죽음의 위기 순간에도 억울한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희생해도 고통받아도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권위를 나의 아내보다 앞세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집과 그 삶의 가정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번에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가족,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그 열매 맺으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